반갑습니다. 121번. 추억 돋네 우리 친구들. 고등학교 1학년과 나머지 점이지 우리 친구들. 한번 꼼꼼히 해볼게 우리 친구들. 보자. 다항시 fx를 그렇지. 다항시 fx를 이 fx가 x세제곱 마이너스 81이네. 그렇지. 이놈 뭘로 나눈 거야? 그럼 식을 세우자. 이놈을 x 마이 루트 a로 나눠서 그 몫이 되지. 몫도 qx 나왔다. 그때 나누 떨어진대. 그럼 나머지는 0. 그렇지. 이렇게 적는 거 열나 뻥따이했어 우리 친구들. 오케이? 그럼 바로 여기서 수도해야 되지 우리 친구들. 그래 안 그래? 우리는 이놈이 0이 되는 x값, 이놈이 0이 되는 x가 얼마야? 루트 a죠 우리 친구들. 그렇지. 여기다 루트 a를 넣었을 때 나머지 점은 0이 나온다는 거야. f에다가 루트 a를 넣으면 나머지 정의에서 0이 나온다는 거지. 나누어 떨어진다고 했으니까. 오, 그럼 먼저 a값을 구할 수 있을까? 집어넣어야 되겠죠? 그럼 루트 a의 세제곱 마이너스 81은 0. 연산할 때는 지수꼴로 고쳐야 돼. a의 2분의 1 쓴 3개 2분의 3. 2 안 하면 81. 그렇죠, 우리 친구들. 됐습니까? 양근에, 그렇지. 고마워. 역수 3분의 2. 여기도 3분의 2. 됐니, 우리 친구들? 그러면 a는 81이 3의 4승이지. 3의 4승에 3분의 2니까 a는 3의 3분의 8승이 구해졌다. a가 상큼하게 구해졌어. 구해졌어. 됐니, 우리 친구들? 두 번째 보자. 이 fx, 또 이 fx. fx를 우리 친구들, 그렇지. 뭘로 나눴을 때? x 마이너스 4제곱근, 그 다음에 뭐야? 제곱근 a의 6승으로 나눠서 몫이 있겠지 뭐. qx라고 할까? 죄송합니다. 그때 나머지 모르니까 i로 할게. 물론 나누는 게 1차니까 나머지는 상수가 되겠지. 뭐 문제하고 상관없지만. 오케이. 대니우 친구는 나누는 차수보다 나머지 차수가 작아야 된다고 했어. 그러면 1차수 남은 나머지는 상수지. 빵차. 그럼 나머지 정리해서 뭐지? x다 불러. 이놈이 0이 된 x값 부호반대 4제곱근 제곱근 a의 6승을 넣었을 때의 r이지. 나머지 정리해서. 됐습니까? 그럼 계산하려면 이것을 지수꼴로 고쳐줘야 되지? 그럼 내가 2가 숨어있어. 그렇지? 그럼 a에 2, 4, 8. 8분의 1이죠. 죄송합니다. 나쁜데니까 4분의 3이네. 이게 r이네. 근데 우리는 a를 알아요. a가 바로 3의 3분의 8승. 또 적을게. 어우 지겨워. 3의 3분의 8승에 4분의 3승이야. 이게 r이야. 그렇지. 그럼 약분대나 1, 2, 여기 약분대고 3의 2승이네. 그래서 3의 2승이니까 3의 2승을 대입하면 r까지 나오겠네. 오케이. 그럼 fx, fx식 이거잖아 우리 친구들. 그래 안 그래? fx식에다가 3의 2승을 넣으면 되잖아. 그렇지? 그러면 3의 2승에 3승. 그렇죠 우리 친구들? 마이너스 81은 나머지 r. 됐나요 우리 친구들? 그래? 그럼 계산하자. 3의 6승이고. 그렇죠 우리 친구들. 여기는 3의 4승이네. 됐니 우리 친구들? 그러면 더하거나 뺄 때는 지수가 작은 음수라고 했잖아. 그럼 3의 4승. 오케이. 그러면 3의 2승이죠? 4더하기 이거 빼기 1이지. 그렇지. 그러면 이게 얼마니 우리 친구들? 보니까 8이네. 그렇지. 3, 3, 9빼기 3의 4승. 아우 지겨워. 3의 4승 곱하기 8이 되겠네. 3의 4승이 81이지. 81 곱하기 8이 되겠어. 개짜증. 8, 8에 64. 죄송합니다. 648이 나오겠네. 됐습니까? 나머지 정리에서 선생님께 식을 이쁘게 적었는데 바로 나와있죠. 그렇죠? 이놈이 0이 된 x값. 그렇지? 루트 a를 대립했을 때 나누어 떨어지니까 f 루트 a는 0이라고 바로 나와있네. 상큼하게. 됐니 우리 친구들? 그 다음에 이놈이 0이 되는 x가 그렇지? 4제곱근 제곱근 a의 6승을 넣었을 때 그때 나머지 r로 이야기한 거야. 그대로 때려 박으면 돼. 계산이 좀 거지 같았어. 그렇지. 죄송합니다. 예.